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모델의 단면도를 취할 수 있는 섹션 플레인 도구에 대해서 간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단면도, 현재 지금 이 예제로 지금 집 하나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집 내부가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아주 간편하게 단면도를 취해서 집안 내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라디 2 세트에도 물론 섹션 플레인 도구가 물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툴바에 미리 그 섹션 도구를 꺼내두시는 것이 아무래도 나중에 뭐 고객을 만난다던가 뭐 고객과 이제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그때 적재적소 때이 내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경우에도 꺼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툴바에 미리 꺼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꺼내놨고요. 첫 번째 건 섹션 플레인, 말 그대로 단면 도구를 꺼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섹션 플레인, 그리고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 섹션 컷. 요세 가지가 섹션 플레인의 도구입니다. 사용하는 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간단하긴데 기본적으로 주의할 점이 좀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용하는 법이 매우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섹션 플레인 도구는 말 그대로 도구이자 객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구이자 객체. 다른 도구와는 다르게 도구는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조절하는 데에 따라서 객체를 사용하는 거랑 매우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섹션 플레인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꺼내시면 이렇게 섹션 플레인 도구가 꺼내지게 되는데요. 유심히 살펴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스냅핑이 붙으면서 방향이 바뀐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위에서 아래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객체의 전체적으로 테두리가 뒤집어 씌워지게 되겠죠. 자, 말 그대로 이것은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도구이자 객체라고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조절하는 데 따라서 무브 도구나 혹은 로테이트 도구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절하는 데에 따라서 무브 도구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브 도구를 꺼내서 선택을 한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쭉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위아래로 조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실내의 모습 단면도를 한 번에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우 사용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 설명을 드렸다시피 객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로테이트 즉 회전도 가능합니다. 로테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회전도 각도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각도를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각도도 줄수 있다. 매우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주의하셔야 될점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구이지만 말 그대로 객체를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객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주의하실 점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한몇 가지 한두 개를 좀 복사를 좀 해놓을까요? 아, 여기는 뭐 간단하게 하나 원통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원통을 하나 이렇게 대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객체가 세 개입니다. 객체가 세 개예요. 집두칸 그리고 뒤에 정체물을 원통 하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집의 그 단면도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자르고 이쪽 집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르고 싶다 이겁니다. 가정하에. 자, 그럼 섹션 도구를 이용해서 자 클릭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객체의 섹션 플레인이 전부 다 선택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섹션 플레인은 현재 씬 안에 말 그대로 현재 화면 안에 있는 모든 객체에 전부 다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객체가 뭐 화면 바깥에 저 끝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테두리가 그럼 저 끝에 있는 것까지 인식을 해서 전부 다 선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각자 하나하나 객체를 이제 단면도로 취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편집 모드로 들어가셔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의하실 점이 된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섹션 도우를 이용해서 위에서 반드시 편집 모드에서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나는 한 요만큼만 설정을 하고 나는 요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위치를 바꿔야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각 객체마다 설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셔야 된다. 자, 클릭한 다음에 Entity Info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그룹 상태인 겁니다. 그룹 상태인 상태에서만 각 객체별로 선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각 객체별로, 각 그룹별로 편집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을 테니까요. 자, 세 번째 주의하실 점입니다. 자, 컴포넌트 상태였을 때의 셀렉트 도구는 부적합합니다. 자, 왜냐? 컴포넌트 시간대에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은 컴포넌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중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금방 또 제가 지금 작업을 했다시피 이게 그룹이 아니라 혹은 이제 컴포넌트였다고 했을 때 인스턴스 카피로 혹은 뭐 여러 그냥 기본적으로 컨트롤 CV에서 붙여놨다고 했을 때한 가지 컴포넌트를 선택한 다음에 편집 모드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편집 모드 들어가서 작업을 했다가 섹션 플레인을 적용했다가 하더라도 모든 컴포넌트에 적용이 다 되기 때문에 섹션 플레인 도구도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상태의 객체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뭐 물론 컴포넌트 객체 자체가 하나만 존재했을 때는 물론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여러 가지 컴포넌트에 똑같은 컴포넌트의 객체들이 많아져 있는 상태에서 섹션 플레인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부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션 플레인을 사용하는 객체에는 반드시 그룹 상태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편집 모드에 들어가서서 섹션 플레인을 적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의 주의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똑같이 설명을 들으 저 강의를 들으시면서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잠시 좀 언두를 할게요. 뒤로 넘어가서. 자, 어찌됐든, 자, 이것은 여기까지 그 섹션 플레인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조금 세부적인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플레인에 대한 기본적인 좀 세세한 디테일 옵션이 있는데요. 자, 조금 줌을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플레인으로 클릭을 했습니다. 자, 클릭한 상태에서 초반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화살표는 섹션 플레인이 어떤 방향으로, 어느 쪽 방향으로 적용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두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화살표가 이쪽 왼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선택을 한 다음에 조금 버벅대네요. 자, 클릭을 한 다음에 왼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는 왼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갈게 아니라 나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이거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리버스 하시면 리버스가 이제 반전시키다지 않습니까? 뒤집다. 리버스 하시면 요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서 반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거꾸로 하게 해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로 조금 컴퓨터가 조금 버벅대네요. 죄송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두 번째로 저 액티브 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티브 컷. 자, 액티브 컷. 지금 절단된 거를 활성화하겠다. 이것을 끄게 되면은 절단된 것을 반대로 비활성화한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은 섹션 플레인 도구는 그대로 두되 잘려져 나가는 것은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거나 혹은
활성화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온오프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얼라인 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손쉽게 이 단면의 모습을 한눈에 볼 때라는 것입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이 잘려진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렬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정렬을 해주는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create group from sl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create group from slice. 자 이것이, 이건 좀 유념하게 잘 봐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더 잘라 볼게요. 조금만 더 잘라서, 자 조금 더 절단을 좀, 아니 요만큼 할까요? 요만큼. 자 요만큼 잘려진 이 모습에 이 지금 선 테두리 이 라인 자체를 그 따로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죠. 이쪽 옆모습보다는 윗모습이 조금 더 낫겠네요. 윗모습으로 한번 슬라이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유, 이거 계속 넘어가네요. 예. 자, 나는 한 요만큼, 난 이만큼의 현재 이 모습의 이 단면도, 단면 슬라이스를 보고 싶다, 따로 취해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슬라이스 기능을 이용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이 단면을 따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Create group from slice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시면 현재 지금 이렇게 이 라인 자체, 이 단면도가 라인으로 지금 따진 겁니다. 이제 현재는 지금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죠. 그죠? 자, 보이지가 않는데, 자, 섹션 도구를 삭제를 하시고, 현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따진 겁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슬라이스, 청사진처럼 하나 지금 따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거 자체를 무브 도구를 이용해서 클릭하신 다음에 옮겨보시면, 금방 슬라이스 만든 모습이 간편하게 이렇게 따로 슬라이스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CAD에도 이 똑같은 슬라이스 기능이 있는데 CAD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디테일한 기능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엄청 중요한 거는 아닌데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요거 설명 안 드렸네요. 요거 지금 이거는 지금 말 그대로 그 섹션 플레인 도구를 꺼내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섹션 커트, 토글 섹션 커트 온 앤 오프, 그죠? 이런 식으로 껐다 키면 금방 액티브 컷, 마우스 오른쪽 키면서 액티브 컷을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려나간 면을 볼 것이냐, 잘려나간 면을 보지 않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이것도 섹션, 이 섹션 테두리, 섹션 플레인 도구, 이 화살표 테두리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가지고 바로바로 뭐 커스터머에게 직접 보여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뭐 이거 자체를 뭐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뭐 자료로 제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요 클릭하시면 이 섹션 플레인의 도구를 클릭하시면 엔티티 이포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섹션 플레인이라고 돼 있고 레이어도 돼 있고요. 레이어로도 돼 있습니다. 루프 세컨드 플로어 돼 있죠. 이것도 뭐 레이어별로도 섹션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 히든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하이드랑 똑같습니다. 히든이나 하이드나 결국에는 숨기다라는 이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숨긴다는 겁니다. 숨긴다는 거. 자, 클릭을 하시면 말 그대로 숨겨지고요. 숨겨진과 동시에 엔티티 인포에도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자, 이거를 다시 보고 싶을 때는 자, 에디트 메뉴에 들어가셔서 unhide가 있습니다. unhide. 여기서 unhide. 숨겼던 모든 작업들을 다시 숨기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all 누르시면 되고요. 바로 마지막 작업 했을 때는 last. 요거 누르시면은 다시 숨겨진 모습, 숨겼던 객체들이 다시 보인다. 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섹션 플레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내부 모습이라든가 단면도를 취하거나 그 단면도에 관련된 그 말 그대로 슬라이스 작업을 따로 뺄 때라고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고객들이랑 이제 협의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포트폴리오 작업을 할 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매우 유용하게 작업을 할때 매우 유용하게 쓸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고객이나 뭐 포트폴리오 제출에도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똑같이 반복 연습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인지 자신만의 노하우를 조금 더 만들어 두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섹션 플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